진도항 연안 여객 터미널은 국내 여객선 항로 7곳 가운데 제주를 최단 시간에 있는 장점으로 이용객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1만 1,630제곱미터 부지의 연면적 998제곱미터에 2층 건물로 준공된 진도항 연안 여객 터미널은 대합실과 매표소뿐만 아니라 휴게실과 진돗개 조형물 등을 갖추고 편안한 이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3,500톤급 쾌속선이 진도항에 취항한 지 1년 만에 여객 24만 명, 차량 4만 7천 대를 수송해 제주항로 수송 수요의 15%를 차지하는 등 진도항은 서남권 관광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오는 2025년을 목표로 항구 준설과 기반시설 확충을 마치고 제주 애월 항로를 개설해 1만 톤급 여객선 취항을 추진할 계획이라 진도항이 서남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강도영 해안수산부 장관이 여수 돌산의 굴 작업장과 가두리장을 방문해 어민들의 어려운 점을 청취하고 저수온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해수부는 겨울철 저수온으로 인한 어류 폐사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달 서해와 남해 연안에 저수온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 2월 여수 해역에서는 저수온으로 돔류, 참조기 등 192만 마리가 동사해 48억 원의 피해를 기록했으며 올해 양식 어종 가운데 저수온에 취약한 개체 3,100여 마리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강 장관은 저수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역별 현장 대응반을 운영해 상습 피해 해역에 대한 양식장 지도 점검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저수온 종합 상황실은 비상 연락체계, 즉각적 지원 등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해 어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황윤재입니다. 수평구조로 물의 흐름을 형상화한 작업은 잔잔한 바다의 수평선을 연상케 합니다. 수평의 물표면에는 수많은 점이 반짝이는 윤슬처럼 리듬이 느껴집니다. 작은 점들은 개인의 일상 안에 빛나는 삶의 가치를 의미하며 송필용 작가는 이를 마음 위에 지문을 찍듯 화폭에 새겨냅니다. 자유스럽고 극적인 피획이 강조된 작업은 내면으로 흘러내리는 극적인 폭포의 이미지를 형상화합니다. 폭포에서 드러나는 힘찬 붙어치는 곧은 정신의 소리이자 역사의 시대 정신을 대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서 결국 그 하나의 선을 이루는 그런 의미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물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 삶의 흐름 그리고 삶의 서사를 그리고 삶의 역사를 갖다가 제 나름대로의 그 형상화해서 만들어내는 물의 서사의 작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굴곡진 역사를 흐르는 강줄기로 표현한 물의 흐름은 우리의 숭고한 역사가 한 방향으로 변함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시련과 고난은 있어도 하나의 거대한 흐름은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현재도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우리 역사의 상흔을 표현하는 작가의 작업은 격동하는 현대사의 비극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끈기와 굳센 기운을 전달합니다. 시간의 흔적처럼 켜켜이 쌓인 유화물감은 긁어내고 새기고 파내며 내면으로 흐르는 폭포의 소리와 울림을 자유스러운 물줄기의 흐름으로 보여줍니다. 시면으로 흐르는 송필용 작가의 물줄기는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하는 사유의 통로가 되어줍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흘러내리는 시면의 폭포는 고매한 빛의 줄기처럼 복잡다단한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보여줍니다.
작가는 맑고 투명한 물줄기가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상처받고 지친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통로가 되길 바라며 캔버스 위 물의 흐름을 따라 희망적 서사를 그립니다. 작품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삶의 의미들과 가치를 마음에 지문을 새기듯 자신만의 삶의 무늬로 만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